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 임용고시 수학과에 대한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출문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여 년 전의 문제들은요, 사실 방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있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시험 출제 방향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등은 과목 수도 되게 많지만 과목마다 학습 방법이 좀 다르죠. 정말 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해도 풀릴 수 있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수능형 문제들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이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방향, 맥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맥을 알려주는 지도가 바로 기출문제죠. 그래서 저와 함께 수학 시작하기 전에 수학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도의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방향을 잡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과는요, 임용고시에서 시험이 이제 꾸러미 세 세트가 나옵니다. 한 세트마다 뭐 지문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교수학습 지도안들을 주고서 거기에 이제 작은 소문제들이 이제 따라오는데요. 세 세트, 큰 덩어리 세 세트가 있고, 그리고 수학과의 점수 배점은 11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배점이 높은 과목이죠. 꼭 모든 점수들을 실수 없이 쟁취해야 되는 이제 과목인데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큰 범위가 이제 기본 이론, 수학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도 범위가 되고요. 또 강론이 이제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상식적으로 풀수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수능형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학 문제들을 좀 분석해 봤더니요,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했더니 수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정말 단연코 1등인 파트가 바로 강론 파트입니다.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수학에서는 강론 파트들, 그러니까 강론이 뭔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수학 수업 시간에 지도하는 내용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지도하고 유의점은 무엇이고 그런 핵심 맥락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이 꼭 나오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도 꼭 매해 빠짐없이 한 문제 꾸러미씩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강론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본 이론과 기타 수능형 문제들이 출제되는 해도 있었고, 출제되지 않는 해도 있었고, 그렇긴 합니다. 자, 우리 수학과의 배점과 기본적인 범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지 방향을 잡아보는 겁니다. 자, 2020년도 이제 기출 문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1, 2학년군 수화 연산 영역 성취 기준의 일부이다. 자, 무엇이 나왔어요? 자, 1, 2학년군 성취 기준의 일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성취 기준 주었고요. 나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2학년군 수화 연산,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봅니다. 먼저 성취 기준은요. 네 자리 이하의 수,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무엇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무엇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 감각을 기른다. 성취 기준을 미리 봤던, 그리고 암기하고 있었던 선생님들은 바로 답이 나왔겠지만, 성취 기준을 몰랐던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수를, 하나를 두 개의 수로 어떻게 한다.
그리고 1학년 저학년이다. 그러면 하나의 수를 두 수로 가르기 하나, 또는 두 수를 하나의 수로 모으기 하나, 가르기야 모으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성취 기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교사들의 대화 한번 볼게요. 김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학습의 초점은 수 감각의 발달, 수 연산의 이해, 계산 숙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5 더하기 8과 같이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은 25 더하기 5 더하기 3, 25 더하기 5 더하기 3, 30 더하기 3은 33과 같은 과정을, 15 빼기 8과 같은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은 15 빼기 5 더하기 3, 15 빼기 5 빼기 3은 10 빼기 3은 7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답을 구합니다. 이때 기억과 니은 활동이 이러한 덧셈과 뺄셈 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요. 25 더하기 8은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지금 아이들이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이기 때문에 25를 먼저 10이 되는 수, 그러니까 30으로 만들어주면 편하기 때문에 8을, 25가 30이 되기 위해서는 5가 필요하죠. 그래서 5 더하기 3으로, 이렇게 8이라는 수를 5 더하기 3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각각 더했던 거죠. 그래서 25와 5를 먼저 더하면 30이 돼서 편하고, 30 더하기 3을 하면 받아올림이 없이 바로 덧셈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한 겁니다. 자,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은요, 15 빼기 8에서 15에서 8을 빼려면 받아내림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15에 1의 자릿수, 5를 먼저 빼는 거죠. 그래서 8을 5 더하기 3으로 나타내서 5 빼고 3을 빼면, 15에서 5를 빼면 간단히 받아내림 없이 10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3을 빼면 10 빼기 3은 7이 돼서 나타낼 수 있죠.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지도할 때수 배열표를 이용한 시각적 모델을 사용하면 뺄셈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3 빼기 26의 경우 그림인은 거꾸로 세기를, 그림인은 이어 세기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죠. 어떤 방법을 알려줬나요? 수 배열표를 이용한 시각적 모델을 사용한대요. 자, 그림 1과 2를 보면요.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 지도할 때 지금 이 방법을 해주는데, 자, 그림 1 같은 경우는 63 빼기 26인데 어떻게 됐나요? 60, 수 배열표에서 63부터 시작해서, 자, 위로, 화살표 방향을 보면 위로 두 칸을 갔죠? 그러니까 10, 20만큼 간 거예요. 63에서 20만큼을 빼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자, 43에서 얼만큼 갔어요? 41까지 3만큼 갔죠. 그리고 이어서 40에서 37까지 또 3만큼 갔죠. 그래서 20만큼 빼주고 6만큼 또 빼준 겁니다. 그래서 63 빼기 20 빼기 6은, 63에서 20 빼면 43 빼기 6은 43 빼기 3 빼기 3. 세 칸, 세칸간 거로 해서 40 빼기 3은 37과 같은, 이렇게 수배열표를 통해서 수의 이동을 보여주고 뺄수 있도록 시각적 모델을 사용한 것을 알려줬고요. 또 그림 2는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디귿 괄호를 해두었죠. 그러면 그림 디귿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저는 리을, 그림 3과 같은 수직선을 이용한 시각적 모델을 사용합니다. 자, 또 다른 시각적 모델이 나왔죠. 무엇을? 수직선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63 빼기 26을 어떻게 이용했나요? 63에서 20만큼을 먼저 수직선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63에서 20 이동했으니 43이 되고, 43에서 3만큼 이동, 그래서 40, 또 40에서 3만큼 이동, 37. 이렇게 수직선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여기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거죠. 수배열표와 수직선을 이용한 방법은 가역적 사고를 설명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볼까요? 가와 나의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각각 쓰시오. 성취 기준에요. 지금 우리가 했던 활동은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무엇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무엇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 감각을 기른다. 하나의 수를 두 수로 정답은요, 분해하고,
또 두수를 하나로 합성하는 활동을 통해서 수감각을 기른다가 성취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수를 분해하고 합성하는 이런 활동들을 보여주면서 이때 분해와 합성 활동이 이러한 덧셈과 뺄셈 과정의 기초가 됩니다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 이 성취 기준을 미리 보지 않았다면 두수를 가르기 하고 또 두수를 하나의 수로 모으기 하는 이런 활동들 또는 나누나 모으나 이 용어들을 몰라서 이제 비슷한 말은 썼을 수 있지만 이 말은 이 분해와 합성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는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아하!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무엇을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할 때,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개정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그 핵심적인 용어들은 우리가 꼭 한번 해두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성취 기준이 바로 수학 각각의 수업, 강론의 학습 목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용어들이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용어는 알아두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나의 디귿에 들어갈 그림 2의 계산 방법을 덧셈식과 뺄셈식을 모두 포함하도록 쓰고 2번 미음을 15 빼기 8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디귿에 들어갈 계산 방법을 쓰라고 했어요. 디귿은 뭐예요?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림 1은 63 빼기 20 빼기 6, 43 빼기 6, 43 빼기 3 빼기 3은 40 빼기 3은 37.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그림 2는 어떻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림 1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것처럼 그림 2의 이 수배열표의 과정을 우리도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러면 그림 2는요,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이어세기를 이용했다고 했어요. 그림 1은 거꾸로 세기, 거꾸로 갔죠. 그림 2는 이어세기예요. 그렇다면, 자, 그림 2를 보면요.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26부터 출발했죠. 26에서 30까지 얼마큼을 갔나요? 4만큼을 더해졌고요. 그리고 30에서 얼마큼을 갔나요? 60까지 갔죠. 얼마나 더해졌어요? 30에서 60이면 30만큼이 또 더해졌고요. 그리고 60에서 63으로 갔어요. 얼마큼 더해졌나요? 3만큼이 더해졌죠.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디귿에 들어갈 말은 여기 수처럼 26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30,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순서대로 쭉 풀어 쓴 다음에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죠. 26 더하기 4는 30, 더하기 30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3 더하면 30 더하기 30은 60, 더하기 3은 63에서 자, 지금 이렇게 그림 2는 푼 거죠. 무엇을? 63 빼기 26을 이렇게 푼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정답이 얼마다? 더해진 수. 4 더하기 30 더하기 3. 37만큼 더해진 거다. 이어세기를 통해서 26에서 63까지 가는 것을 이어세기. 37만큼 더하기를 통해서 이 답을 구한 거다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요, 여기 주어진 힌트들을 잘 보면서 그림을 잘 해석해서 이제 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요, 미음이 뭐예요? 가역적 사고를 15 빼기 8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지금 미음 보면요, 수배열표와 수직선을 이용한 방법은 가역적 사고를 설명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좀 상식적인 문제죠. 지금 가역적이라는 말을 좀 알면 좋아요. 따로 이렇게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가역적이라는 게 뭐예요? 불가역적이다. 가역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역이라는 것은 역은 거스르다. 가능하다. 거스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되기 전으로도 갈수 있다라는 거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니는 이미 변했어. 그러면 이 변한 상태로 살아야 돼.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불가역적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가역적 사고라는 건 무언가가 변했는데 변한 것 전에 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배열표와 수직선은 어땠어요?
수 배열표를 쭉 보면은 처음에 있던 곳, 그리고 변화가 있기 전, 변화가 있는 후 되돌아가면서 계속 살펴볼 수 있고요. 수직선은 또 어때요? 수직선은 수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변화되기 전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 배열표와 수직선은 3 더하기 5는 8, 8 빼기 5는 3,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가역적이 가능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풀어보래요? 15 빼기 8을 통해서 가역적 사고가 되는 것을 설명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자, 15 빼기 8은 정답이 얼마요? 15 빼기 8은 7이죠. 자, 어떻게 이거를 할수 있어요? 이것은 7 더하기 8은 15죠. 요 식에서 15 빼기 8은 7을 나타낼 수 있고, 15 빼기 8에서 7 더하기 8 또는 8 더하기 7은 15.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역적 사고다. 수배열표 수직선이다. 이 말을 통해서, 아하, 이 식을 변화하기 전, 뭐, 더, 뺄셈 식을 덧셈 식으로 바꿀 수 있고, 덧셈 식을 뺄셈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요렇게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서 쓰면 다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문제 제시된 자료, 그림, 용어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요, 술술술술 풀어서 쓰면 됩니다. 특히 수학은요,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주저리주저리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 불필요한 거 써서 괜히 감점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주저리주저리 많이 쓴 것이 가점 되는데, 점수를 얻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생략하지 말고, 막 외웠던 용어를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요런 내용들은 풀어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내가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풀어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내 이것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상세하게, 친절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 살펴봤고요. 3번 볼까요? 나의 리을은 브루너의 EIS 이론의 표현 방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나의 리을 뭐냐면요. 그림 3과 같은 수직선을 이용한 시각적 모델. 자, 그러니까 그림 3은요. 지금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 뺄셈식을 표현하였는데요. 이것을 브루노의 이론의 표현 양식 중에서 고르래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수 있어요? 이 브루노의 이론과 그 용어들, 명칭을 알아야 푸는 거잖아요. 일단 요 내용만 보면은 수직선을 이용한 시각적 모델. 그러니까 뭔가 수직선으로 머릿속에 덧셈과 뺄셈 과정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나 있다. 시각화했다. 뭔가 비주얼이 보이도록 했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것을 브루너가 도대체 뭐로 명명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정답은 영상적 표상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이제 나타내는 표상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자의 이론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초등수학 교육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학자의 교육 이론 및 용어들, 중요한 학자들 몇명안 됩니다. 그 중요한 학자들의 그 용어와 이론들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서 외워두는 게 좋다. 왜냐면 이게 2020학년도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2020학년도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꾸러미. 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도형 영역 교수학습에 대한 지도교사와 예비교사들의 대화이다. 자, 교육과정 중에서요, 도형 영역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나는 3, 4학년군, 그 중에서도, 도형 영역 중에서도 3, 4학년군 삼각형의 분류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일부이다. 자, 우리 범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볼까요? 가는 이제 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죠. 도형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개념을 명확히 익히고 개념의 성질을 탐구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교사 A. 도형의 합동에 대한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도형의 합동 지도 방법을 물어봤죠. 지도교사가 말합니다.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 각기둥에 대한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그림 1의 육각기둥 윗면이 4쌍 있다고 답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 1을 보면요. 육각기둥인데요. 윗면이 몇 쌍이에요? 요거. 한 쌍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옆면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다 옆면도 밑면이라고 생각해서 밑면이 네쌍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을 말한 거죠. 밑면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무엇을 고려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기둥에서 특징을 지금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죠. 각기둥의 밑면이 되기 위해서는 두 밑면이 마주보고 이제 합동이고 평행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옆면하고 밑면은 수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을, 그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렇게 마주보고 평행이기만 하면, 아, 얘네도 밑면이구나, 얘네도 밑면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답을 했다. 그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개념을 익히는 데 있어서 일부 조건만 고려할 경우, 밑면의 특징을 마주보고 합동이다라는 그 조건 하나만 봤을 경우 이런 개념적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비 교사 씨, 평면 도형의 이동에 대한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림 2와 같은 조각을, 자, 지금 이 조각들을 이용한 평면 도형의 이동을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평면 도형의 이동은 뭐가 있나요? 밀기, 뒤집기, 돌리기 막 이런 것을 말하죠. 아이들이 어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공간 추론이 어려운 학생들은 투명종이나 도형판을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지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수업에 대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엔 나를 볼까요? 교사학습 활동안이 있네요. 자, 그림에서 삼각형 파악하기, 삼각형 분류하기 활동을 활동 1, 활동 2, 활동 3,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누고요. 활동 3은 주어진 삼각형을 분류하여 표 완성하기. 가부터 박까지의 삼각형, 다양한 삼각형이 있고요. 이런 삼각형을 지금 이제 분류하는 활동을 이제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도형을 직접 포개어 보는 것 외에 반힐레의 기하학습 수준 이론 중 분석적 사고 수준에 해당하는 가의 기억을 한 가지만 쓰시오. 일단 어때요? 반힐레가 나왔어. 수학 학자가 나왔죠. 2020학년도 수학 문제에 유난히 학자들의 이름과 학자의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학자의 이론에 빗대어서 이것을 설명해봐. 그 용어가 뭐야? 라고 나왔어요. 좀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도 그랬었죠. 브루너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 유명한 학자 이론들은 한번 짚어두는 게 좋은 게 어떤 해에 그런 내용들이 문태기가 그 집필을 하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시는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문제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2020학년도에 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던 이제 수험생이라면 굉장히 낭패를 받겠죠. 그런데 그 학자들을 공부 많이 했던 수험생은 아마 신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들, 초등교육과정의 이 지도에 영향을 미친 이론을 이제 발표한 학자들의 그런 내용들은 꼭 짚어서 안내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제가 수학과 수업에 그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들을 이제 뒤에 설명을 따로 해 드릴 거거든요. 이제 짚은 그 내용들만 꼭 이제 기억하셔서 시험 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기하학습 수준 이론에서 분석적 사고 수준에 해당하는 가의 기억을 한 가지만 쓰래요. 자, 우리가 지금 용어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주어진 낱말을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기억이 뭐냐면요.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겠다. 그러면 합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형을 직접 포개어 보는 거, 이렇게 겹쳐서 이거 똑같지, 모양이나 크기가 똑같아, 합동이야, 이런 방법 외에 도형의 성질을 알게 해주는 활동이 또 뭐가 있을까를 너가 써봐, 이 문제예요. 합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뭐냐면 힌트를 줬죠. 분석적
사회적 사고 수준에 해당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이 용어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 용어를 모르지만 이 제목을 보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분석적이라는 게 뭘까? 분석은 뭐야? 나누는 거잖아. 그 구성 요소들을 쪼개고 자세히 살펴보는 게 분석이잖아요. 깊게 들어가는 거. 너의 성격을 분석해 봐.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을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는 게 분석이잖아요. 그렇다면 합동이라는 거. 어떤 도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면 두 도형을 포개어보는 거 외에 분석을 하려면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거. 어때요? 요 변이라든지 또는 요 각이라든지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대응하는 각이 같다든지 또는 대응 변이 같다든지 요런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변이 같네, 변의 길이가 같네, 각이 이렇게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네 요런 걸 설명하면서 아, 이 도형은 합동이야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합동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각을 찾아 각각의 크기를 재어보는 활동. 그래서 재어봤더니 같아. 그럼 이건 합동이야.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변을 찾아 각각의 길이를 재어보기 활동. 요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도형이 합동인 것을 알려주는 활동 중에 분석적인 거, 그 도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쓰는 활동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학자 이름이 나오는 문제들은 그 학자 공부를 못했을 경우에 낭패, 아, 이거 큰일 났네. 다 틀렸네. 아, 절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는요. 그렇게 외운 것을 그대로 용어를 써라라는 문제보다는 이제 그 이론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잘 풀어서 어떻게 지도할지를 쓸래? 아이디어를 한번 써볼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그 용어들을 꼭 생각하면서 접목시키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까요? 가의 나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가의 니은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각기둥에 대한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육각기둥 밑면이 4쌍 있다고 답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요 말에 밑면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두 면이 자, 이 각기둥이요. 밑면을 찾으려면 밑면 어때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지 얘가 이제 밑면이 될까요? 밑면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밑면은 서로 마주보고 합동이 되면서 또 옆면과 나머지 면과 이제 수직으로 옆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게 바로 밑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밑면은 나머지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 또는 밑면은 옆면과 수직으로 만난다. 요런 내용을 쓰면 밑면이 되는 각기둥의 이제 특징을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강론에서요. 자주 출제되는 그 강론의 학습 지도 내용들, 정의, 개념 요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학은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기둥, 그래, 좋아. 각기둥하고 휙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각기둥의 정의,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지도하셔야 되니까 학교 가셔서 한 번씩 쭉쭉쭉쭉 알아두시면 훨씬 이제 수업을 지도하실 때, 그리고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가의 그림 2의 조각 디귿을 오른쪽으로 5번 뒤집고 시계 방향으로 A만큼 3번 돌리면 조각 리을과 같이 된다. A에 들어갈 수를 두 가지 쓰시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디귿, 요 디귿을요. 오른쪽으로 5번 뒤집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뒤집기예요. 이렇게 뭐 선을 긋고 오른쪽으로 뒤집기 하면 오른쪽으로 뒤집기. 그리고 또 왼쪽으로 뒤집기면 원래 모습. 또 오른쪽으로 뒤집기. 자, 얘를 5번 뒤집은 것은요. 한번 오른쪽으로 뒤집은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아하, 위아래는 바뀌지 않고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뒤집기를 한 모습. 자,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뒤집기 하면 자, 요렇게 이제 그려보세요. 선생님들이 쭉. 자, 요렇게 뒤집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요? 리을이 되려고요. 리을 모양으로 되려면, 이 모양 리을 모양으로 되려면 시계 방향으로 몇 도만큼 세 번 돌려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살펴보면요. 거의 대각선 방향이죠. 대각선 방향이에요. 그러면 대각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을 돌리려면, 자, 대각선이라는 건 180도잖아요. 180도가 세 번 되려면 60도를 세 번 돌려도 되고, 또 아니면 180도가 두 번 돌리면 360도가 돼서 한 바퀴 돌아가니까 또 180도로 한 번 더 돌리면은 180도 돌아간 게 되겠죠. 그래서 60도를 세 번 돌리든지 180도를 세 번 돌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0도와 180도를 세 번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무엇을 알아야지 풀 수 있을까요? 일단 강론에 있는 그 평면 도형의 이동, 밀기, 돌리기, 뒤집기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수학 문제를 그냥 푸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다가 이것은 좀 비밀인데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모범생이고 공부 되게 잘했잖아요. 의외로 이 뒤집기랑 돌리기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공간감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 유난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의 이런 활용 문제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좀 감이 안 잡힌다고 헷갈린다고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확률 되게 어려워해. 비율 나타내는 거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좀 약점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강론 공부를 하실 때 확실하게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약은 부분, 약한 부분, 약해진 부분을 뒤집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풀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오,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 아니야. 나 들어봤는데 답은 못 맞춰. 정확도가 떨어져. 이거 다 밀기, 돌리기, 뒤집기라는 것은 알아. 그런데 막상 이걸 풀려고 하면 헷갈려. 실수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과 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강론 부분 함께 이제 공부를 할 때요, 그 무식한 사람을 위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식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이제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강의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수학이 그렇고요. 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면서 기초 부분에서 이제 버벅버벅버벅 힘들어하시는 파트가 음악이에요. 음악 이론을 의외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음악 이론 같은 것도 무식한 사람을 위한 음악 이론에서 하나부터 도레미부터 아주 자세하게 다 아는 분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이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좀 몰랐다기보다는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주 알기 쉽게 쏙쏙쏙쏙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문제를 푸는데 강론 파트에 그런 헷갈렸던 내가, 즉 자신의 약점을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헷갈렸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문제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메꾸고 가겠다라는 그런 방향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볼까요? 미음과 비읍에 들어갈 활동 내용을 각각 쓰시오. 미음, 비읍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교수 학습 지도 안에서 삼각형 분류하기 활동을 활동 1, 활동 2, 활동 3으로 나타내는데 활동 1, 2에 무엇이 들어가냐예요. 그러니까 활동 3은요, 지금 주어진 삼각형을 분류를 해서 표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표를 완성하는데 이 주어진 삼각형을 분류해서 표에 가부터 발을 넣기 전에 사전에 해두면 좋을 활동 1, 2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론에서 삼각형의 분류, 도형의 분류 활동 지도 방안을 이제 보셨다면, 맞아. 이 분류 완성하기 활동하기 전에 1, 2, 2 활동을 대충 했었던 것 같아서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적는 분도 계시겠지만, 강론이 엄청 많잖아요. 수학은 또 정말 많아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이 자료에서 우리가 유추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뭐죠? 지금 보면은 분류를 했어요. 이 삼각형을 어떻게 분류했어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으로 분류했고, 여기는
이 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 뭘로 구분했나요? 변의 특징으로 구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 이등변이냐 세변의 길이가 다르냐를 전체적으로 분류하기 전에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각각 삼각형들의 각을 살펴보고 각각 삼각형들의 변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활동이 활동 1과 활동 2에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 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또 이 삼각형들을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기, 요 활동이 미음과 비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순서는 바뀌어도 되겠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수학 강론의 지도 과정을 한 번씩 보다가 또 주어진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